무더운 여름,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몸을 위한 체중 조절뿐 아니라 가계 경제도 슬림하게, 환경도 건강하게 만드는 특별한 다이어트가 있다는데, 궁금하신 분들 주목! 에너지 다이어트를 소개한다. 오늘의 특별한 다이어트를 도와줄 두 명의 전문가. 운동을 시작할 때 전문 트레이너의 조언이 필요하듯 에너지 다이어트에도 전문가가 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청자 박춘자 씨. 에어컨도 켜고 전기요금 나오는 거 이런 것도 걱정되지만 그 걱정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잘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신청자는 에너지 컨설턴트를 통해 가정 내 온실가스 진단을 받게 되는데, 에너지를 사용하면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온실가스다.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가정이나 상가에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에너지를 찾아주고 에너지 사용 실태를 진단해 맞춤형 절감 방안을 안내해준다. 그런데 컨설팅 비용은 자그마치 무료! 컨설턴트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가전제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사용 습관이다. 네, 선생님 지금 어떤 거 살펴보고 계신가요? 전자레인지가 대기전력이 차단이 잘 되어 있는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전자레인지는 코드가 지금 꼽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기전력이 흐르고 있고요. 지금 상태에서 코드를 꼽거나 멀티탭을 이용해서 대기전력을 차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던 컨설턴트가 꺼내든 것은 바로 전력량 측정기다.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에는 에너지가 쓰이지 않고 있을까? 지금 대기전력량 측정해보니까요. 1.1W 정도 나오고 있네요. 네, 코드를 그냥 꼽아놓는 것만으로도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컨설턴트 눈에 포착된 것은 어떤 점을 눈여겨보는 걸까? 뒤에 멀티탭을 네네네. 뒤쪽에 안 보이는 쪽에 해놓으셨는데요. 네네. 이 멀티탭을 보이는 쪽에 해주시면 대기전력이 차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네네. 더 확인하시기 쉽기 때문에 보이는 쪽에 설치해주시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컨설팅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네, 제가 진단해본 결과 전자레인지 지금 코드가 안 뽑아져 있으시고요. 전자레인지 대기전력 차단과 TV 대기전력 차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TV 사용시간을 1시간 정도 줄여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보온밥솥은 없으시니까 잘 하고 계셨고, 샤워하실 때 샤워시간 5분 정도만 줄여주시면 물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 다이어트 진단을 받은 후 3개월 동안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가정의 경우 연간 5만 원, 상가는 17만 원, 학교 같은 시설의 경우 140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컨설팅으로 가구당 연간 71kg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나무 2000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다. 네, 받아보길 잘한 것 같고요. 실제로 받아보니까 이렇게 새는 전력이 많은지 알게 됐고요. 또 알게 됨으로써 요금 절약도 많이 될 것 같고 이웃들한테도 추천해보고 싶어요. 네,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집에 계신 시간이 길어지면서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밖에 외출하실 때는 꼭 대기전력이 차단이 됐는지 확인하는 습관 중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대기전력 차단과 냉방 온도 설정만 잘 하셔도 이번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잘 절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에너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면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누리집이나 우리집 탄소가계부 누리집에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다. 올여름 에너지 다이어트 한번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지?